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MC가 개최가 됐고 이미 이제 페드는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떨까요? 관련된 시장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FMC가 열렸습니다.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던 연준이 우리 시장의 예상대로 다행히 50BP 인상을 그렇죠.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CPI 지수가 이제 11월에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7.1% 오른 좀 물가 상승세 둔화가 좀 확인되면서 이번에 시장의 예상대로 50BP 인상을 이제 단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사실 이제 뭐 시장 참여자들에게 뉴스는 아니고 이제 그 네.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에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집중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장에서 좀 곱씹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제 외신들의 기사 제목이 전부 다 이번에는 점도표 봐야 된다. 네. 점도표가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인상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렇죠. 예상대로 올랐고 그러면은 최종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것들 시장 참여자들이 공유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종금리를 사실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점도표라서 점도표를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점도표에서 분명히 이제 최종 금리가 상향될 것이다라고는 예상을 했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더 상향된 것 같은 그런 지금 이렇게 해석해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날 금리 발표와 함께 공개된 점도표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그 FOMC 위원 19명 중에 10명이 내년 금리 수준을 5에서 5.25%로 예상했다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그 전에 이제 점도표에서는 9월에는 4.5%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뭐 쉽게 말하면은 내년에 4.5% 정도 금리가 예상됐었는데 이제 5.1까지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좀 정리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0.6% 포인트 정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9명 중에 5명은 5.25에서 5.5로 더 이제 호키시한 그런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나머지 또 2명은 지금 보면은 5.75에도 찍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5% 중후반대에 그리고 정말 악화되면 한 6%에 가까운 금리까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좀 이렇게 좀 가능성이 더 이제 매파적으로 열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우려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점도표를 보면은 2024년까지는 한 4%대, 4.4% 초반에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좀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원래 2023년 하반기나 2024년에 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제서야 이제 금리 인하로 좀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도표만 보고 놓고 보면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이번 FOMC 이전에는 내년 상반기에 이제 50BP 올리고 하반기에는 피보팅할 것이다. 뭐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네.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 점도표만 놓고 봐서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초 이제 시장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점도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장 변동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시장에서는 사실 얼마 전에 CPI 지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소비자 물가 지표를 봤을 때, 그래도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긴 잡히네? 라는 인식이 그래도 좀 나오면서 시장의 반등 흐름이 나왔고 또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준은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요즘에 주변 분들도 이게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지금 잡히고 있다. 아니면은 이거 절대 안 잡힌다. 이렇게 좀 의견이 정말 양극단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연준은 일단은 조금 신중한 분위기예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팽팽합니다. 그죠?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뉴스를 봐도 글로벌 아이비들의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네. 코멘트를 봐도 정말 팽팽해서 도대체 맞아요. 방향성을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팽팽한 상황인데 당초 예상보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긴 하지만 더 확인해야 된다. 좀 이런 스탠스를 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제 내년 개인 소비 지출 인플레이션 상승률 예상치를 석 달 전에는 2.8%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3.1%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근원 물가 전망치도 3.1에서 3.5로 좀 상향을 했고요. 그 반대로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그 이제 실질 GDP 증가율이 1.2에서 0.5% 포인트
0.5%로 지금 대폭 낮췄어요. 그래서 네. 뭐 경기 침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이 데이터만 본다면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년에 좀 이런 얘기고 있고 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실업률 전망치는 4.4에서 4.6%로 상향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좀 굳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강경 진축으로 이제 경기 하강이 좀 불가피하다고 연준에서 좀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고 인플레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꺾이지 않았다. 아니 뭐 꺾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더 확인해야 된다. 좀 이런 스탠스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 그 연설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뭐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증시도 올랐는데 네. 또 간밤 기자회견에서는 발언의 수위가 좀 셌던 것 같아요. 뭐 신중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뭐 원론적인 대화도 있었지만 사실 좀 약 매파적인 얘기도 나왔던 것 그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실제로 많이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전망치가 지금 이때까지 나온 데이터가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 방향성은 맞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뭐 지표를 보면은 뭐 점차 확신을 갖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많은 데이터가 더 추가로 필요를 해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피보팅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죠? 말을 하지 않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좀 읽히고 있고요. 그 공급망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이슈가 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항상 얘기했던 이런 그 쉘터 부분은 좀 잡히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 내년 중반 정도 되면 더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주거 비용 쪽으로는 좀 더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갈 길이 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노동시장이 좀 나아져야 된다. 이쪽 지표가 좀 잡혀야 된다. 이런 이슈를 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은 부분이 나아지지 않았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지만 이제 변동성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실질 임금이 좀 개선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선돼야 된다는 게 이제 높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낮아져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지금 뭐 근원 CPI가 6%대인데 뭐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도 좀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착륙이 그러면 멀었다는 얘기냐? 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뭐 가능하다고는 했습니다. 당연히 네.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진 않겠죠. 가능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이 정책 금리를 더욱 높이고 높은 수준을 계속 이제 금리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연착륙 가능성이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 인플레가 고차가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게 나오면은 연착륙이 가능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그럼 얼마나 심각하냐 좀 이런 전망을 물어봤었는데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이제 증시에서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사실 경기 침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확실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강도가 네. 약한 경기 침체냐 강한 경기 침체냐가 결국에는 또 우리 증시의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월의 금리 인상폭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인데 파월 의장이 살짝 말을 아꼈어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리겠다. 그래서 다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대답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정말 힌트를 많이 준다고 하면 시장 변동성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가느냐보다 최종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제약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문제도 좀 제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때까지 너무 이르게 통화 정책을 완화하지 말라는 경고를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냐 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상승폭은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상승은 뭐 이렇게 올리긴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 동시에 또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좀 재확인 하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뭐 노동시장 데이터 또 여러 번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뭐 사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25bp 정도 인상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확인하기로 한 7-8% 이상 정도 예상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 전까지도 12월 FOMC 전까지 25bp 인상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인상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뭐 미국 측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사실 말이 쉬워서 뭐 금리 격차이지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 건데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 열리면 외국인 수급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1.25%로 이제 확 확대가 졌잖아요. 한미 금리가 이제 그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뭐 오늘 이제 그 뭐 경제부총리랑 이제 한 총재 등등이 있어서 비상 거금 회의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메시지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한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항상 확인할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이제 인상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인상 속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우리 금리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무작정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는 그죠. 것도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 뭐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사실 이제 우리 경기 상황이 지금 미국만큼의 더 이렇게 탄탄한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무작정 올릴 수는 없는데 지금 뭐 50bp 올렸으니까 1.25% 포인트 정도는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 12월 FOMC 결정으로 뭐 하느니 뭐 대단하게 갑자기 이렇게 더 매파적으로 나온다거나 그렇게는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내년에 이제 그 상황을 지켜봐야겠죠. 이제 연준이 이제 데이터를 보고 확정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그에 따라서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지금 뭐 1.25%가 역대 최대 금리 격차는 아니거든요. 네. 1.5%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이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거나 뭐 긴급한 상황은 아니다. 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증시가 어떤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뉴욕 증시가 특히나 좀 변동성이 컸던 것 같고 연말이잖아요. 12월인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FOMC가 그래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오를 거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팽팽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비관적인 분들은 이제 내년까지 안 좋게 보시는 시장 전문가들도 많고 그리고 내년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한번 산타 랠리를 한번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상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뭐 실적 같은 것들이 꺾이면서 또 안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한국 증시는 거의 반도체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반도체가 워낙 지금 좋지 않고 있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적자 뭐 당연히 얘기 나오고 있고 물론 시장에 다 가격에 반영됐다고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 뭐 4분기에나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뭐 내년에는 당연히 안 좋을 것이고 그래도 반짝으로 줄 것이냐 상승 랠리를 줄 것이냐 이런 게 지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수급 같은 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전망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좀 분위기 좋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뭐 경기 침체가 너무나 확실시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시잖아요. 네. 가장 피해야 되는 업종은 어디로 보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피해야 되는 업종은 사실 뭐 반복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성장주를 많이 피해야 된다고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섹터를 얘기하시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러워하고 그냥 개별 종목을 봐야 된다고 또 얘기들을 많이들 네. 하시니까 지금 뭘 사야 될지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여서 사실 뭐 실적이 뭐 나온다만으로는 사실 정말 부족하고 힘들죠. 지금으로서는 네. 실적이 얼마나 계속 개선돼서 모멘텀이 있느냐가 지금 봐야 된다고 해서 이게 섹터 내에서도 종별로 그 아예 그 개별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진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시장이 워낙 어렵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종목 안에서의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뉴스들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이야기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